남바 뛰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수는 아, 없나요? 있죠. 자가용으로. 그러니까 남바만 띄고 네. 차는 자가용으로 재등록하면 돼요. 디젤 트럭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개별함으로 1.2톤 하고 있는 기사인데요. 네네. 번호판을 매매할까 싶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 자동차 반입되고. 정리하시려고요? 네네. 개별이에요? 예, 개별함물입니다. 아, 중간에 바뀐 지가 없고 용달 네. 아니고 개별이라는 거죠? 네네. 저기 연식은 몇 년식에 달려 있어요? 지금 2012년식에 달려 있거든요. 차 연식이 12년이에요? 예, 그 이전 거도 달수 있다고 하던데. 그 이전 거는 못 달고 12년식에 달려 있으면 네. 그 남반은 12년식 위로 올라가는 거죠. 맞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예. 그래서 뭐 연식 조건은 12년은 좋은 편이에요. 위로 그래요. 올라가면 지금, 이전비도 좀 적게 나오고 12년의 거는 지금 메이비요. 제가 지금 대구에 살고 있거든요. 네. 대구 달서구에 살고 있는데, 혹시 사장님은 사무실이 어딘가요? 여기 경기도 안산이요. 아이고, 그러면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또 출장비가 들어야 되네, 그죠? 중국 하니까 다 가능해요. 차는 폐차해야 되지 않아요? 주행거리가 많지 않아요? 차는 남바 뛰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수는 아, 없나요? 있죠. 자가용으로. 그러니까 남바만 띄고 네. 차는 자가용으로 재등록하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자가용으로 지금 쓸까 생각 중입니다. 가능해요. 그러면은 제가 아직 마음의 결정을 확실히 못 했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저거 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하게 되면 거리가 있다 보니까 네. 아니면 뭐 일정 잡아서 서류만 다 준비되시면 저희가 한번 내려가고요. 대구로. 그러면은 제가 전화드리면은 뭐 하루 이틀씩 내려오실 수 있나요? 그렇죠. 구비 서류만 준비되면. 준비되면. 통화 끝나면 네. 여기 명함이랑 네네. 구비 서류랑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게요. 예, 그러실랍니까? 네, 아직 그거. 제가 마음에 확실하게 뭐 결정을 아직 못한 네, 일단 받아 상태라서. 놓으셨다가 그건 네, 나중에 결정하시면 그렇죠. 되죠. 네네. 네네. 중간에 궁금한 거 네, 있으시면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네.